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파일에 있는 거 가져다가 쓸수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어떤 나만의 파일을 만들어서 지금 주피터에서 쓰고 있는데 다른 파일에서 만든 걸 가져와서 쓸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모듈을 사용하면 됩니다. 모듈이라 함은 어떤 파일에서 variable라고 function을 만든 거예요. 이미 만들었는데 이게 그 파일 자체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남들이 쓸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 유용한 것들을 여러 가지 막 만들어 놓은 거죠. 파일에다가. 그리고 그걸 그룹화 시켜서 이제 쓸수 있게 한게 모듈입니다. 그래서 모듈을 예를 들면 math와 관련된 variable들과 function들이 모아져서 모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import math 하면 그 모듈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듈이 정의되어 있는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import math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 파일이 모듈이 매스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매스가 가지고 있는 매스가 이제 현재 내 파일의 어떤 네임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 네임이 실제 매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variable과 function들이 정의되어 있는 그 파일을 포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돼요. 현재 나는 여기에 있는데 매스라는 모듈을 import해 오는 순간 모듈 매스가 메모리 공간에 불려오고 여기에는 사실 무진장 많은 여러 가지 펑션과 variable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현재 내 네임스페이스에서 math라는 게이 모듈을 포인팅하도록 되는 게 이제 import 모듈입니다. math의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math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원래 있던 모듈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름을 살짝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math as my math 하면은 실제 math라는 모듈을 가리키지만 내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my math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한 이름을 통해서 특정 모듈을 쓸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듈에 있는 걸 써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이제 매스에다가 점 하는 순간 매스 모듈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import에 매스를 하죠. 그럼 이제 매스에 파이라는 variable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매스 점이라고 해서 쓸수 있어요. 근데 그냥 파이라고 하면 뭔 멍멍이 소리야라고 파이썬이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 math점이라고 하는 순간 math의 모듈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듈 안에 있는 variable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ath.py 아니면 뭐 math.square root 이거는 그 루트 함수인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math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함수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처음 등장한 게이 점이잖아요. 점. 점. 이것도 하나의 오퍼레이터입니다. 파이썬이 제공하는 마치 플러스와 뭐 곱셈 연산 같이 이 점도 하나의 오퍼레이터인데요. 예를 들면 a.b라고 하면 a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로 슉 화살표로 날라서 가요. 그다음에 그 모듈 안에서, 그 오브젝트 안에서 B라는 이름을 찾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not 오퍼레이터예요. 한번 화살표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찾는다. 그게 not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아까 좀 체험을 하셨을 텐데,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 이름 막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variable도 사실 바꿀 수 있어요. minmax 막 바뀌었잖아요. 파이썬 되게 안전하지 않은 언어예요. C에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이미 모듈에서 파이가 정의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기를 가졌을 경우 이런 식으로 막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재미로 바꾼 뒤에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할수 있다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프로그래머들이 파이처럼 되게 유니크한 이제 밸류인데 그거를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고정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실수하면 그냥 실수를 그대로 반영해서 에러를 내버립니다. 파이썬. 실수를 했을 경우에 너 실수했어 라고 경고를 날린다든지 하는 작업 좀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런 걸 안 해줘. 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막 고정시키고 싶은 고정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이 문법적으로는 쉽고 편하지만 실제 프로덕션 레벨로 갔을 때는 에러가 나올 확률이 많아서 C가 프로덕션에서 여전히 많이 쓰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듈을 불러올 때 매스라는 모듈을 다 불러오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사실 뭐 매스 중에서 스퀘어루트 함수만 쓰고 싶지 매스를 통으로 불러올 생각은 사실은 없었다. 그러면 매스 중에서 특별한 것들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mport math 하면 math라는 모듈이 통으로 불려오는데 from math라고 하고 import 특정 뭐 variable이나 함수 이름을 입력하면 자, 매스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요. 매스 안에 있는 이 특정한 이름들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매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이렉트하게 불러온 이 이름들이 이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때 이제 매스 점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그냥 SQRT 있으면 바로 알아서 번역을 해줘요. 이쪽으로 가게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함수들만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골라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뭐 그냥 간편한 게 좀 더 간편해졌다.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스 점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타이핑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고요. 아이고, 바꿔야겠네. 자, 근데 이제 내가 정말 극단적으로 나는 매스점이라고 쓰는 게 죽어도 싫다. 하지만 나는 매스에 있는 모든 펑션과 variable을 다 쓰고 싶다.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여기에 이 스타를 딱 입력해주면 매스에 있는 모든 variable과 함수를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로 몽땅 다 가져오게도 할수 있습니다. 와, 너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좋은데 왜냐하면 파이썬이 이름들을 서로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파이썬의 예를 들면 매스 모듈이 한뭐 함수가 1000개 정도 있다 칩시다. 근데 내가 그 1000개가 다 어떤 이름인지 기억도 못하고 어떤 값인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모듈들이 매스 모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듈들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을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스 모듈 말고 다른 모듈도 파이라는 배리어블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식으로 정의가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갑자기 내 이름이 겹치면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겠죠. 그러면 완전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오는 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능이 있어서 알려는 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리안 모듈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say hi 펑션을 치면 한글로 안녕하세요를 출력해 준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say 코리안 모듈에 있는 say hi가 있고 say hi가 이런 식으로 매핑이 돼 있겠죠. 근데 English 모듈에 또 say hi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똑같은 기능인데 영어로 hello라고 아웃풋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둘이 이름은 같지만 결과가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또 from English import say hi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브젝트에 이제 English 모듈이 불리면서 say hi가
여기서 여기로 reassignment 된다. reassignment.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reassignment가 일어나서 자, 이제 say hi function은 더 이상 코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냥 English만 출력하는 상태가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제가 이 say hi라는 걸 특정해서 불러왔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여기다 스타를 붙였다고 합시다. 스타를.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무런 감이 없어요. 뭐가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을 텐데 아무런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아주 편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막 from Korean import star, from English import star,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신뢰성 없는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다 쓰면 안 된다. 예. 프로그램을 할 때는 특별히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안에서 나오시지 마세요. 이불 밖은 예, 위험하다. 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듈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서 펑션을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저장하는 거죠. temperature.py. 그럼 temperature란 모듈이 생긴 겁니다. 그 심플하게 파일 이름이 모듈 이름이 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모듈 만드는 걸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import temperature에서 그 파일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끝!